우리 이제 강연을 마쳤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강연에 너무 빠져서 들으시느라고 질문을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카톡 번호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카톡 번호 좀 보여주세요. 전화번호랑. 아, 예, 괜찮습니다. 거기 옆에. 예, 너무 부탁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예,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 아니면은 010-2423-8160. 아, 이분은 아마 오늘 포럼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자를 저희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끝자리 2904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길래요. 2904번 전화번호 끝자리 2904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느 분이세요? 분명히 여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2904번 안 계세요? 질문을 보내시고 숨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우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정창대 씨. 예. 어디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정창대 씨. 아, 예. 이쪽에 있네요. 자, 저기 마이크로폰 한번 예,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eat. 예, 일어나셔서 개인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요. 아, 마이크로폰을 예, 가서 전해 주시고 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셋째 줄에요. 예. 예, 일어나셔서 개인 소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정창대라고 합니다. 네. Thank you for your speech. This is my pleasure. It's my honor to actually just have this listen your speech. And, thank you. And here's my question. I'll just like just ask my question in Korean for the benefit of the audience. But yeah. Sounds great. Plus my Korean is so excellent. 예,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스미스 교수님의 어떤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예전의 중요성, 결국엔 어떤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습관, 예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사랑하고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이런, 사실 스미스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이런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어떤 예전적 요소들, 교회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예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런 예전들과 어떤 그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부정적인 게 현대 사람들은 사실상 교회의 예전들에 좀 약간 신물이 나와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예전들, 의식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형성할 만큼 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So I feel very self-conscious. So I part of what I hope is that if people see cultural practices as liturgies and the formative and deformative power of them, 자 만약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있는 예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성적인 힘 또는 해체하는 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then they might come to a new appreciation about how and why Christian liturgies are supposed to have the shape that they do because they counter those other cultural liturgies.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문화 속에서 주고 있는 예전들이 갖고 있는 그 형성적인 또는 그 해체적인 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전들이 바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예전들의 그 영향력을 밀어내는 또는 반대하는 그 힘을 다시 인지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o yeah, I think Christian worship practices, Christian liturgies have a formative power about them that can help us unlearn the habits we learn from cultural liturgies.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예전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우리 안에 습득되어진 이런 습관들을 해체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But I want to say two more things.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First, I also think if you're somebody who can't imagine believing in Christianity yet, I would invite you into the practices of the Christian faith because you might belong before you believe or belong, participating in those practices, the liturgies, might be exactly what help you get to a place where you could imagine believing. 혹시 아직 이 자리에 그 기독교를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기독교의 예전들을 실천하는 그런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예전들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일지를 미리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예전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ut I also want to say just one critical thing about the church.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nd I don't know the Korean context well enough.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But in a lot of places, Christians have sort of given up on the formative power of Christian liturgy and have tried to just make church look like cultural liturgies. And in so doing, they don't realize that they've kind of wheeled a Trojan horse into the church. Does that make yeah. Okay. Okay.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형성적인 힘이 뭔가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독교 예전 자체를 포기하고 오히려 이 세상 속의 그 리터지들을 세상 속의 예전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것들을 베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교회 안에 트로이의 목마를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답변이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은 마이크로 스케일한 그런 실은 습관들이 메가 스케일의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Is he telling me to make my answer shorter? No.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으로는 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예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마이크로 스케일한 무엇인가가 실은 다른 삶의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지 않았었나요? maybe it's really the what kind of the micro training that we are doing in our church life? Yes. Is that possible to affect to the rest of the our lives or to the world? Yeah, I think so. I mean, partly because let's also remember the conviction of Christianity is that it's these practices in the church are formative, not just because they're natural practices, but because they are charg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s well. So they're not just things that we do, they are practices that God gives us through which he is doing something. And so it's not just our power, it's divine power in the practices. And that's why I do think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 그리고 그런 여러 소소한 그 예전들이 정말 특별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들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전을 행한다고 하든지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Though I also think, so now let's assume we're talking to people who are Christians. I think Christians have to see the cultural practices as rival liturgies so that they are aware of and more careful. This is, it's not to get out of the world, but they are aware and more careful about how they participate in them so that they're not, I think the cultural liturgies are most dangerous when you don't realize they're liturgies. And you just think you're doing them and you have no idea that they're doing something to you. 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리터지들, 이 예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단지 세상의 어떤 풍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라이벌 리터지로,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예정과 경쟁하고 있는 리터지로 우리가 그것을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예전들이 생각 없이 행해짐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자를 초청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세훈 씨, 어디 계세요? 김세훈 씨, 한번 손을 들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계시네요. 이쪽에 마이크로폰 좀 갖다 주세요.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목사인데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실제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He's a pastor and he wants to ask a practical question. I'm a philosopher. I don't do practical. 저 철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실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예전을 설명. 예. You explained something through the iPhone. Yes. 교수님도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You are using iPhone? Yeah. Right.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핀치를 하고 줌을 하고 어떤 거 생각을 하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so, 그게 저는 Why you are using your iPhone? Yeah. What kind of intention you are having or what kind of thinking you are having using this iPhone? So,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So, I don't remember, none of this is about, see, I think, it's not about rejecting the world or it's not a fundamentalist withdrawal from the world.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떠난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It's about becoming more intentional about how I participate in the world.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Because I think we are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right?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So for the iPhon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아이폰으로 말씀드리자면 So for me to become more intentional and recognize that it's not just something I do, it can be doing something to me. 네, 내가 이 아이폰을 통해서 뭔가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이 나에게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So practically, for example, I turn off all notifications. Do you know what I mean? Sorry, notifications. What do you call it when your like phone lights up and it tells you you have a new email? Okay. 제가 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 그 아이폰이 나에게 뭐가 왔다든가 무슨 메시지가 왔다든가 하고 알려주는 그 모든 그 알림들을 저는 꺼버립니다. You know what I mean? So because that's one way of saying. My phone is not going to rule me. 자,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전화기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죠. Because if it's constantly buzzing, now all of a sudden I'm a slave to my iPhone. 자, 이 전화기가 계속 울리게 되면 결국 제가 이 전화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So I'm controlling
the environment of how this affects me. 자, 그래서 저는 이 전화기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모든 환경을 제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But tonight I still want to go home and FaceTime with my beautiful wife.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가면 FaceTime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제 아름다운 아내와 소통을 할 것입니다. So to take another practical example. 자, 또 다른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요. So we could do a liturgical analysis of the university. 자, 우리는 이 온 우주에 대한 예전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for both students and scholars to realize that the university is a liturgical space. 자, 저는 학생들에게도 또 학자들에게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전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s not just a place where I do something, it's doing something to me. 자, 이 대학은 제가 이 대학에 뭔가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이 나에게 뭔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But I also have devoted my life to being in the university. 그렇지만 동시에 저 자신은 이 대학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제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 key question or the key focus is what I'm calling intentionality, realizing what's at stake, what's going on, and now coming up with practices for me to inhabit that in a healthy way so that I'm still being centered in Christ and now I'm here as a witness.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학 안에 있으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어떤 일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By the way, it's not necessarily the case that all cultural liturgies are inherently negative.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화적인 예전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Does that make sense? Yes. So there are like one of the reasons why I still remain devoted to the university is because I think the university still has disciplines and practices that are good for intellectual reflection that I think I'm called to as a servant of Christ.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전히 대학이 필요로 대학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 자신의 그 지적인 그 리플렉션을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는 장소로서 이 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Does that help?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인데 핸드폰 끝자리가 2846이신 분, 2846이신 분 어디 계실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소개해 주시죠. 2846. 안녕하세요. 성공회 대학교 재학 중인 신학과 학생이고요. He is also seminary student from Epiphone Episcopal Church. 그 질문은 진정한 나를 충족시키게 하는 지대한 사랑인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에 자신을 맡겨 그를 경배를 할지라도 세속의 세상은 결국 그 반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체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체제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 체제 속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체제 안에서 저희가 타협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그것을 강경하게 거부를 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예, 그것에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예전을 깨뜨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말씀 주신 것이 이제 교회 안의 전례와 사회와 전례와 전혀 다르고 사회는 항상 그것에 대해 유혹을 던지니까 네, 맞죠? 예, 질문이 맞답니다. 오케이, even though we are, okay, even though we are Christians who are living in the God's you know, world or in the church, but still we are living in the world where another liturgies are asking us to do different habits and different loves. Yes. In that case, do we have to because we are living in the world now? Yes. Do we have to compromise to the
demands of the liturgies of the world, or do we have to radically negate all the liturgies of the world and reject that liturgies? So the question is a bit broad and vague, so it's hard to answer, right? 이 질문이 너무 크고 또 어떤 면에서 약간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Like if you had specific examples, it might be easier to answer. I understand the question. 제가 질문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질문해 주신다면 훨씬 더 얘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But, so let me try it this way, though.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So, this is not a recipe for escaping from the world.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It's more a question of centering ourselves in God's story.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o that I can then be present in those other spaces as a witness to what God is hoping for from them.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영역들 안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존재로 거기 있는 것이죠. I mean, this is also why it's important. I don't think all cultural liturgies are equally disordered.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예전들이 똑같이 망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So it's about discernment. Like you have to sort of discern case by case and make a judgment about what does it look like to both participate and resist. I don't think it's ever a matter of compromise. The only reason I want to qualify that though is, see, in a different context, if we were talking about, say, political policy matters, in that context, I sometimes do talk about faithful compromise. But that's different, I think, than what you're asking.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다양한 예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고 저것이 어떤 것이 분별해야 되고 그 각각의 분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타협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타협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에 그 컴프로마이즈를 쓰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예전들 속에서는 타협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Yeah, it's See, in there, it's not so much compromising with the world, it's actually living out the Christian tension between the now and the not yet, between this age and the age to come. And there's always going to be a gap between those two things. 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는 타협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또는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저 이학관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좀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이 있는데 한서영 씨 어디 계십니까? 한서영 씨 예, 여기 앞에 계신데 마이크로폰 한번 주시겠어요? 예, 한서영 씨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m a philosophy major here in Korea University.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Smith first for his enlightening lecture. Thank you. So my question is this. It's that this desire to worship something that is absolute, immutable, and transcendental,
that it is something that is common in human beings, I agree with that. And I see that this desire manifests itself in various fields of academics, philosophy included. But my question is, does it have to be a desire to worship God? Can God not also be a secular metaphor for something else, like the search for the absolute good or knowledge? That is my question, and I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 on it. Yeah, it's a good question. Do you want to say it in Korean for those? 그 같은 질문을 한국말로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여기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제 질문을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초월적이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욕망 자체가 인간에게 공통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욕망이 다양한 학문 분야, 철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도 어떤 형태로서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이 꼭 신이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겔이 말한 절대선을 향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혹은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를 향한 욕망일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의 대상을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잡아야 하느냐 이것이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question. 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Good translation. 아, 그리고 통역도 아주 잘하셨어요. So what we'd have to do is sort of almost run an experiment on whether the alternative works. So my take, and I'm happy to like sit back and see if it works or not, but my take is that any other substitute you come up with for God is going to be finite. Insofar as my conviction is, and again, I'm not pretending to prove this. I'm just saying try this on as a theory and see if it accounts for human experience. And my hypothesis is that if and because human beings are made with a longing and a hunger for the infinite, any substitute is going to end up being a finite projection or construction that we've come up with, and therefore will ultimately either fail or fail to satisfy, which is why in the end, only when that love finds its end in the infinite, which is, I think, a character of the true God, will we then land on an end of our desires that can't be disappointed. I think every other substitute is liable to disappointment. Okay. Sorry. 네, 우리 이제 스미스 교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갈망,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진정한 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무한함, infinite, 그 무한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다른 대체물에서는 결국 그것이 유한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존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실패하든지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wo more things. One though, I don't want to pretend that those alternatives aren't powerful and persuasive and can work for a long time. 제가 지금 마치 그런 다른 대체물들은 전혀 힘이 없어서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혹적이거나 설득력이 있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I also don't want to pretend that Christians don't experience disappointment.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완전히 만족하고 사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t's just that the faith that Christians have in a triune, crucified, resurrected God is able to account for the disappointment in a way that is not ultimate.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only that Jesus Christ is the ultimate answer. Well, yeah, no, I wouldn't put it quite that way, but that Christianity can make sense even of my disappointment. Okay, okay. 자, 심지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There's a long conversation that we could have about this, which, and I think you, it's a very, very important one. I don't want to pretend I'm doing justice to your question, but 제가, that's just a suggestion of how I take. 네, 제가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더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학위 마치시고 켈빈 칼리지로 유학을 가시면 예, 제가 기억하기엔 작년에도 참석했었죠. 제가 얼굴이 기억나거든요. 예, 와오셔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 저희가 던지면서 예,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고맙고요. 또 플로어에서 저희 질문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 한번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고대 졸업했고 이제 고대 학원 입학하는 사람인데요. 이 graduated this university? 아,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이라는 게 아이폰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된 부분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버릇이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행동이나 버릇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은 그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삶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을 넘기는 게 우리가 이거 싫으면 저거 해야지 이거 싫으면 다른 거 선택해야지 라는 걸로 의미를 부여한 거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교수님은 삶 속에서 찾으시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라는 전통적 예식이 예전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뭐 빵과 포도주라는 것에 원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것의 의미가 어찌 보면 의미가 부여가 돼서 그것이 예전이 된 것인데 그러면 그 예전이라는 거는 아니면 버릇이나 행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원래 하나하나씩 질문해 주셔야 좀 저희가 나이가 들면 까먹기가 쉽거든요. 두 번째 거 먼저 하시죠. 오케이. Like the holy the liturgies of, liturgies of Holy Communion, there are bread and cup, but those are just simply bread and cup. But because no, they're not. Yeah, but because Jesus gave the meaning yeah. on those. Bread and cup, that can be the liturgies. So in the like that, if we give any meaning to anything, that can be the liturgies. 그런 의미인가요? Yeah. Yeah. Are you Jesus? So I might not entirely understand the question. But are you kind of asking, can we make anything into a Christian liturgy? 혹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가 원하면 기독교적 예전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 어떤 like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달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내가 어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내 삶이나 가치관의 의미를 또는 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였습니다. For example, running. If we give some special meaning and to achieve some kind of goal of our lives in that running can be a liturgy for us to change our habits or... This is the plot line of Chariots of Fire. Do you know that movie? No, never mind. 혹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게 그 불의 전차의 그 줄거리...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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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You know what? Okay, now I think I understand the question now. The way I would put it is, if my life is centered and anchored in the practices of the body of Christ around word and table, 자,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 word and table 말씀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전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앵커링 그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So if that's my center, I do think it reframes the things I do in the rest of my life and they get in English we would say they get nested. Those other practices get nested under Christian liturgy, and they have a different significance for me than they do for someone whose life is centered in a different story. 자,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예전에 제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토리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So for example, gardening? Do you know? Gardening. Yeah. Yeah. So my wife and I are very devoted to gardening, to growing flowers and vegetables and things in a big garden. 예, 제 아내와 저는 그 넓은 정원에서 그 꽃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그 정원 But because that part of our life is framed by our immersion in the body of Christ, then our gardening for us is like a practice of being attending to God's creation. Like it's a practice that makes us attuned to our dependence on God the Creator. Whereas somebody else might be gardening right next to us, but their centering story is a totally different story, and it might actually be an act of like autonomy and independence. Okay.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는데 제가 제 옆에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원을 가꾸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원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원을 가꾸면서도 제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 연속성 안에서 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정원을 가꾸는 것이죠. So it, yeah, I want to talk about this forever because in a way, it all A lot depends on what is the story, the liturgy that really governs your life.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예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Because for here's a flip side or opposite. 자,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So if my life is actually centered around consumerism, 만약에 제 삶이 소비주의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then what happens is even if I go to church now actually consumerism is the story that's overriding what I think church is for and now I think Jesus is one more thing to make me happy. Do you see does that make sense?
자, 만약에 제가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제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비하는 한 객체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I really wish I spoke Korean. 아, 제가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제가 짧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만들거나 예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른 쪽 세상적인 예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유튜브를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예전에서 벗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좋은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Okay, to live according to the Christian liturgy for me is one story, but if somebody whom I really love is not following that Christian liturgy and following you know, secular liturgies like, for example, my daughter is really meditating YouTube day and night, and it's her liturgy. In that case, how I can help her to escape from that worldly liturgies into Christian liturgy? So I think first, we want to help people see these practices as liturgies. 자,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모든 실천들이 하나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That is like we actually have to help people to see that what they are doing is not neutral.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없고 it's doing something to them.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And I think a lot of people haven't thought about that or seen that.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So then they're like, oh, okay, I didn't, you know, like that could be the beginning of them realizing there's a lot more at stake in their participation. 네, 그들이 단순히 그런 어떤 예전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ut then I think we have to also model or show or bear witness that the alternative of living out this Christian story actually looks like a more meaningful life. Like it has to have, there has to be some sort of power of attraction there so that somebody says, yeah, I would much rather live that life. And the church doesn't always do that very well.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전들이 아니라 우리가 쫓고 있는 이 기독교 예전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서 저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I want to say one more thing about that.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Sometimes we have to be patient enough to let people experience the disappointment of disordered liturgies.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제대로 된 예전이 아니라 뭔가 그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의 예전 속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정말로 느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t's a little bit like addiction. 그게 어쩌면 약간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Some people have to sort of hit rock bottom, we say, till they realize this doesn't work. And we usually want to control it and we want to like fix it for them before that happens, but we're not God. 예.
정말로 이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바닥을 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급하게 고쳐주려고 한다든지 빨리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지금 이어지는 질문들은 장소를 옮겨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So, thank you, Jamie. So, we are going to, yeah, close it. So, please.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강연해 주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again, brother. Thank you. Great job. Thank you.